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변화하는 20, 30대의 결혼 풍속도. 주례 없는 결혼식에서 가족 친지만은 스몰 웨딩, 결혼식 없는 노웨딩까지 등장. 누구는 이렇게 결혼하는데, 누구는 아니다 됐다. 안녕하세요. 4월 8일 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아웃사이더 외톨이들이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요즘 결혼식이 주례 없는 결혼식에서 가족 친지만 부르는 스몰 웨딩으로 바뀌더니 요즘은 아예 결혼식 없는 노 웨딩까지 등장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결혼 시즌이 이제 찾아와서 주변에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으시죠? 근데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하긴 한 것 같습니다. 스몰 웨딩 한다고 하면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 스몰 웨딩은 흔해졌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결혼식들이 있었고 결혼식을 아예 안 하는 신혼부부도 많더군요. 채팅창에 노 와이프 웨딩은 없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 느낌도 들고 아무튼 부모님 세대에서는 축의금 회수 같은 것도 그렇고 걱정이 많았을 텐데 결혼은 부모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좀 더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결혼식 안 해요 라고 하신 분들 많네요. 우리도 결혼식 안 한다. 네. 아무튼 결혼 얘기는 그냥 해봤습니다. 강민성님, 결혼 그까이 거 뭐 대충 연애부터 해야 되는데 라고 하신 분 있고 우리는 시리랑 결혼한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역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스몰의 끝은 뭐다? 네. 점점 작아지면 없다. 노웨딩. 네. 노웨딩 노와이프. 월요일은 더럽기로 소문난 더덕 퀴즈쇼입니다. 오늘은 영화 검사 외전 퀴즈로 갑니다. 과연 이번 주는 얼마나 더 더러운 문제가 나올지 기대하면서 함께 풀어보세요. 오늘의 게스트 장예원 아나운서도 와서 대기 중이니까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에서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장예원 씨 지금 폰 하다가 딱 걸렸습니다. 생방에 집중을 안 하고 있었어요. 마이크 안 열렸어요. 조용히 하세요. 자, 본 코너 전에는 이 풀고 가는 시간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문자를 소개하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배텐에서 배성재 닮은 꼴 찾기 이벤트를 엽니다. 다음 주 화요일 4월 16일까지 저를 닮은 캐릭터, 만화 주인공, 사람, 동물 등을 찾아서 인별그램에 제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별그램에 제보 사진을 올릴 때 4개의 태그 샵 배성재, 샵 배텐, 샵 배성재 텐, 샵 배성재 닮은 꼴 이렇게 4개를 달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는 19일 금요일 19금에 할 예정이고요. 띠컵 티콘 무민, 삼장법사같이 이미 많이 언급된 흔한 닮은 꼴이 아니라 새롭게 발견한 웃긴 배성재 닮은 꼴을 제보해 주신 분께는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을 푸짐하게 챙겨드립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베스타그램을 참고하세요. 자,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그리고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준비해놨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많이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10은 금성침대, 한국토요타자동차, 현대자동차,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노랑통닭, 반올림피자샵, 기초영어 해커스톡, 벼룩시장, 난민구닷컴, 윤십개치킨, 마세라티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아, 요즘 액시언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언트 프로.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결코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뒤태. 게다가 이기적인 퍼포먼스까지. 알잖아? 힙한 것과 아닌 것은 한 끗 차이라는 거. 가장 이기적인 하이브리드. 렉서스 UX. 지금 이 짜릿함을 즐겨봐. 렉서스. 반올림 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나래가 반한 피자 반올림 피자샵. 쑥쑥히 커요 작은 키 반올림. 성적 올라올라 자신감 반올림. 우리 가족 행복 반올림. 가격 반내림 맛은 반올림. 나래는 반올림 피자샵.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구인구직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부동산도 역시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앱 다운받고 이제 벼룩시장도 스마트폰에서.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어머,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는 60개 치킨. 오, 세상에, 너무 맛있다. 맛있는 60개 치킨. 송 팀장님, 한 마리 더. 매일 새기름 60마리만. 맛있는 60개 치킨. 60. 어머, 누가 다 먹었지? 나지. 단 3.9초 동안 당신은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가. 가장 강력한 럭셔리, 압도적인 파워로 폭풍처럼 몰아치다. Be the storm. Levante Trofeo. Maserati.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김효윤님, 지난 주말에 대구FC 축구 보러 갔다가 배디 만났어요. 실물로 보니까 생각보다는 안 뚠뚠하시던데 요즘 다이어트 하시나요? 장염 다이어트 중입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퀭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길게 가서 죽겠습니다. 아, 대구의 그 DGB 대구은행 파크 너무 멋있고 너무 예쁘고 분위기가 아 진짜 막 자부심이 뿜뿜 올라오더라고요. 꼭 한 번씩들 가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응원하는 팀이 있다. 근데 대구 원정을 간다. 혹은 내가 대구 응원을 한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1677님, 출근길에 한강다리를 건너는데 보이는 풍경을 보면서 봄을 실감했습니다. 제 마음속 봄도 곧 오겠죠? 그리고 있습니다. 물어본다는 건 뭐다? 예,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다. 5680님, 붕세권에 살던 붕어빵 덕후인데 붕어빵이 철수됐습니다. 슬프네요. 진짜 슬픈 일이네요. 저는 항상 그 목동에 그 붕어빵을 파시는 분이 10여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셔서 너무 항상 볼 때마다 반갑습니다. 예, SBS 시험 보러 올 때 붕어빵을 한 봉지 샀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네, 많이 많이 파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붐세권에 살고 있다. 예, 붐시기의 역세권에 살고 있다. 3699님, 요즘 미세먼지가 없는지 하늘이 파랗고 예뻐서 좋네요. 계속 이랬으면. 네, 딱 요 상태로 석 달만 가도 진짜 행복지수가 올라갈 것 같은데 아마 2주 정도 남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먼지가 언제 덮칠지 몰라서. 윤태진 보혜버님, 제가 그날 배디 실제로 봤어요. 말도 안 됩니다. 여전히 뚠뚠해요. 아, 대구에 오신 딴 분. 2191님, 예비고 나서 침상에 누워서 듣고 있습니다. 날도 좋아서 벚꽃도 만개했던데 같이 훈련하면서 꽃 구경하는 동지들이 있어 다행이네요. 라고 있습니다. 예비군, 소등했을 텐데 아직 안 주무시고 계시네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모태솔로 30년이면 마법을 쓰고 좋아하는 영화도 계속 돌려보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덕후가 됩니다.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의 대사를 추측하며 보신다고요? 숫자가 나오면 달달 외우게 되고 왼쪽 오른쪽을 따지게 된다고요? 총소리, 폭발소리, 웃음소리를 귀 기울여 듣게 되신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덕후 기질 충분합니다. 배텐의 덕후 퀴즈는 항상 열려 있으니 언제든 도전하세요. 경쟁률이 매우 낮습니다. 더박놈들의 더러운 문제들과 청취자들의 허를 찌르는 능욕이 난무하는 시간. 더덕 퀴즈 쇼! 화사한 봄날 샤방샤방한 모습으로 더러운 문제를 내줄 장예원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스포츠 뉴스를 이 의상을 입고 한 건가요? 네, 저는 늘 월요일은 스포츠 뉴스 한 의상을 그대로 입고 오죠. 본인이 그 디즈니에 나오는 미녀와 야수, 미녀, 벨 네. 모습이라고 본인이 주장하셨는데 약간 벨 느낌 있지 않나요? 벨 느낌이 있는데 저는 지금 머리가 너무 벨 같아요. 진짜 머리가 머리 일부러 옷 보고 벨 머리 따라한 거예요? 딱 어울리잖아요. 이 의상에는 이 헤어스타일이 제일 어울리기 때문에 오늘 헤어 디자이너에게 벨처럼 해달라고 했다 안 했다? 아니 제가 뭐가 됩니까? 했다 안 했다? 아, 했다. 야 정말 그 헤어 디자이너들이 연예인 사진 막 갖고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언니라는 요청 많이 받았을 텐데 미녀와 야수의 벨 그 만화 사진을 보여주면서 언니 이렇게 해줘. 아 장예원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극한 예. 직업이죠. 네. 아니 보는 라디오 보러 오세요. 지금 미녀와 야수 보실 예. 수 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님 죄송합니다라고 하시면 아 벨이 아니라 에나벨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니. 와 아, 진짜. 진짜 벨 비슷한 의상이 왔다고? 그래서 어때요? 어떻습니까? 예? 아, 예, 진짜 벨 같아요. 네. 코리안 벨. 네. 지금... 아니, 사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월요일을 가장 신경 써요. 왜요? 스포츠 뉴스 나온 다음에 바로 배텐이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한 10 정도 한다면 월요일은 100 정도 합니다. 의상도. 제일 예쁜 거 월요일에 입습니다, 저는. 다른 요일 시청자들은 함부로 취급을 하네요. 그건 아니고요. 뭐 아니에요? 그 얘기잖아요. 아니 뭐. 10 취급한다. 아니 월요일이 조금 더 예뻤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진짜 채팅창에 투샷이 잡히고 있는데 보는 라디오 제가 야수 같다고 하신 분들이 많네요. 그래요. 하여튼 확 봄이 온 것 같은데 어떤 계절을 제일 좋아합니까? 저는 진짜 봄 너무 좋아해요. 봄. 그냥 딱 카디건 하나 입고 나갈 수 있는 그 계절을 좋아하기 때문에 봄 너무 지금 조금 쌀쌀한데 빨리 완벽한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창문 열고 달릴 수 있는 그런 계절. 창문 열고 차 운전을 한다. 네네. 운전할 때. 끝을 흐리시네요. 창문 열고 달린다고 하니까. 지난주에 이제 식사를 하러 네. 잠깐 같이 나갔는데 작년 한사가 셔츠 하나만 딱 입고 있어서 춥지 않겠니? 라고 했는데 봄이잖아요 선배님 이러면서 걸어나가다가 찬바람 맞고 바로 비속어 쓰더라고요. 네. 아니 어디까지 바로 비속어 쓰더라고요. 어디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아니 근데 항상 제 패션이 최악이다, 테러다라고 네. 주장하셨는데 제가 입을 만한 봄 패션 하나만 제안해 주세요. 아 진짜 너무 어려워. 저희 스타일리스트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는 베디가 조금 살을 뺀 다음에 그냥 하얀 티셔츠에 카디건 입는 모습. 진짜 그 모습 한번 보고 싶네요. 하얀 티셔츠에 카디건. 무슨 색 카디건? 좀 밝은 색 입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카디건. 들수록 밝은 색을 입어야 된다고 엄마가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간 뭐 엄마가 말씀하셨다면 본인은 되게 어린 척을 하늘색 이런 거 예쁘겠네요. 하늘색에 흰색 셔츠. 근데 저는 사실 그 핑크 입는 걸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베디가 소화를 못할 것 같아서 블루 계열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블루 계열로. 네. 흰 셔츠는 그러면 안에 이렇게 무늬는 뭐? 무늬 없고 그냥 그 흰 티셔츠. 셔츠 말고요. 티셔츠. 무늬가 없어야 돼요? 네네네. 엄청 좀 불안해요. 왜요? 무지 입으면 좀 하루가 불안한데. 아니 무지를 입어야죠. 무지를 입어야 됩니다. 소속팀 없이 경기에 나선 느낌? 아니요. 카디건이 한번 이렇게 덮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카디건 입는 모습. 카디건 좀 이렇게 슬림했을 때는 그러니까요. 비교적 슬림했을 때는 그래도 네. 꽤 입었죠.
자, 제발 무소속으로 배디 다니자라고 신문이 있습니다. 분홍색 왜 안 읽어주세요? 뭘 읽어요? 분홍색 잘못 입으면 아기 돼지 된다고. 베이브. 분홍색은 어렸을 때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은 영화 퀴즈. 영화 검사 외전입니다. 살인 누명을 쓰고 수감된 검사가 감옥에서 만난 전과 구범 꽃미남 사기꾼과 손잡고 누명을 벗기 위해 작전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네, 2016년 2월에 개봉한 영화고요. 황정민, 강동원, 이성민, 박성웅 씨 등이 출연합니다. 관객은 980만 정도를 동원해서 1000만 관객 네. 동원에 실패했지만 사실 가볍게 볼 수 있는 코미디 영화로 거의 1000만을 이끌어냈다고 그렇죠. 봐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간중간 배텐 시그널송과 코너 BGM이 등장해서 배텐 청취자들에게는 아주 친근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강동원 씨와 신혜선 씨의 키스 씬에 배텐 시그널이 나갔고 배텐을 먼저 듣다가 검사회전을 뒤늦게 본 분들은 감동 몰입이 안 돼요. 진짜 딱 배텐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볼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딱 들어오더라고요 귀에. 네. 빠바밤 빰빠바바밤 하는 게 나옵니다. 작년에 와서 이거 어떻게 재밌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강동원 씨 나오는 영화면 장르에 상관없이 무조건 보러 가거든요. 아, 이상형입니까? 아니 저는 사실 이상형이 아니었는데 많은 연예인분들이 이상형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강동원 씨를 이상형으로 꼽는 이유가 뭘까? 근데 저는 가장 많이 인터뷰한 사람이 강동원 씨였거든요. 근데 보고 나서 알았죠. 아, 이래서 다들 강동원 씨를 꼽는구나. 오, 네. 그렇군요. 본인이 인터뷰를 많이 가서 그러면 작년에 와서 올 때마다 강동원 씨가 이렇게 알아봐 주나요? 또 오셨네요. 아, 그거는 뭐, 네, 아시겠죠? 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역시 잘생긴 게 답이다. 라고 하시면 됐다. 그리고 속보 내 이상형 강동원, 부럽다 강동원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코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더덕 퀴즈쇼는 덕후인 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퀴즈를 푸는 코너인데요. 영화 검사회전 문제를 1번부터 5번까지 단계별로 낼 겁니다. 문제를 모두 맞히면 진정한 덕후로 인정하고 선물,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 도전자부터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 주실까요? 예, 저 안녕하세요. 안양사는 송종호라고 합니다. 안양에 사시는? 송정호요. 송정호 씨. 예. 송정호 씨 그 이전 인터뷰에 따르면 리벤지로 신청하신 거라고. 어, 그래요? 예, 암살 때 나왔습니다. 암살. 아,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어. 네, 기억에 나요. 그래요? 그때 어디서 떨어지셨죠? 3단계에서 떨어졌어요. 3단계. 예. 3단계에 따라 문제를 좀 착각을 해가지고. 아. 3단계에 떨어지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딱히 동정심이 안 느껴지네요. 예, 그때 그래서 그냥 뭐 20초 하고 네. 그냥 뭐 사는 곳, 이름, 나이, 배털털 그리고 끝났어요.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어떤 일 하신다고 하셨죠? 아, 저는 스포츠 복권 판매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방아재라고 부르시다고요? 복방아재. 복방아재. 예. 이번에 네. 또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저번에 네. 그 역사 선생님 20분 출연하고 스몰 토크도 재밌게 하시고 덕후 되셔가지고 백화점 네. 상품권 받아가고 가셨는데 네네. 저는 4분 20초 연결돼서 4분 쓰게만 하고 20초 동안 이름 나이 배털털 너무 아쉬워가지고 네. 리벤지 신청하게 됐어요. 아, 예. 사실 제가 네. 배디 엄청난 광팬이거든요. 배디 광팬. 예, 이필 중계부터 품맷골, 주말 유나이티드, 배팅 거의 다 봤고요. 주말 유나이티드까지요? 진짜 예, 좋아하시는구나. 2015년 11월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아, 그러면 몇 년? 2015년 11월부터다. 정확히 주말 알고 유나이티드.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저랑 공통점이 너무 많아서 좋아하거든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배디와? 예, 40대 중에서. 네. 어린 40대라는 거. 아, 40대 초반이다. 예. 그리고 예. 7살 때 혼자서 지하철을 같이 타고 다녔다는 거. 아, 그게 그렇죠. 송정우님, 그 지하철 저희 예, 예. 우리 세대는 그냥 혼자 타고 다녔잖아요. 예, 저는 그 구로역에서 환승까지 했습니다. 인천까지. 아, 예. 환승까지. 환승 어렵지 않아요. 예. 후지판 따라가면 돼요. 그 헷갈리는 어른들이 저는 참 어린 날에 신기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린 나이에 지하철을 혼자 탄다는 게 채팅창에 그 빨리 쓰게 마자고 이 정도면 얘기 다 들어준 거라고 네. 하시는데 아 이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뭐요? 네. 예전에 제가 2016년 가을에
본방사수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 본방사수? 목요일에요? 예예. 예. 그래서 예. 배디 동생 전화 기다리겠네 딱 그랬더니 연결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전화 오자마자 제가 I don't know who you are 라고 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아 기억하시는지 배디에게 네. 물었습니다. 지금 기억 안 납니다. 예. 아 역시 네. 여자분이 아니라 기억을 못하시는군요.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알았으니까 죄송하고요. 채팅창에 예. 아재 알았으니까 스겝녀라고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스겝 저번에도 스겝 했는데 네. 운명인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예. 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정호 씨 모든 문제는 3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1번은 예. 주관식 문제입니다. 꽃미남 사기꾼 한치원은 여자친구에게 재미교포 행세를 하며 사기를 치는데요. 자신은 이곳 출신이며 이곳에서 부모님이 게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고 가스스테이션. 아, 네. 게스스테이션. 이 주립대학을 나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 베니아. 예. 정확한 외래어 표기법으로 하면? 펜실베니아? 뭐가 다른 거죠? 한 글자를 더 넣는다면 어디 넣으시겠습니까? 펜실? 펜실베니아 아닌가요? 네, 정답입니다. 맞아요. 사실 외래어 표기법으로 하면 펜실베니아. 네. 아, 펜실베니아. 네. 예. 좋으시네요, 발음. 예. 베니아 맞습니다. 정답이고요. 예. 네. 자, 2번 가볼게요. 1번은 워낙 저희가 쉬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오디오 주관식 문제입니다. 다음을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세요. 이제 모든 게 너한테 달렸네. 마지막으로 기도하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한치원이 변재원 면회를 갔을 때 나눈 대화인데요. 이때 말한 성경 구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정답입니다. 오. 이거 예상하신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저곳 씨 이 문제 예상하셨나요? 예, 예상했습니다. 아, 역시.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네, 나올 것 같죠. 이번 문제 치고는 주관식이고 조금 어려웠는데, 송정호님. 예. 그, 울릴 수가 있으니까 라디오는 꺼주시고 전화로만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두 번 연결하셨는데.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상식이 부족하시네요. 저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넘어가길래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엔 안 넘어갑니다. 예, 네. 이번에 네. 안 넘어가네요. 너무 울렸습니다, 지금. 자,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번 문제 네. 가보겠습니다. 3번, 이번엔 오디오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을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세요. 그 너희들 중에 사회 있을 때 부동산 관련 일을 해봤다. 거수. 너 뭐 했어? 예, 아파트 시행 쪽 사업이라 떴다방 세 개 돌렸습니다. 아니, 사기꾼이란 소리 아니야. 난 뭐야, 너 떴다방이야? 죄송합니다. 이 죄수가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제가 말귀를 좀 못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2번, 제가 오바해서 좀 나댔던 것 같습니다. 3번, 제가 의욕이 좀 넘쳤던 것 같습니다. 4번, 제가 노력이 좀 가상했던 것 같습니다. 3번. 네. 제가 의욕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3번. 의욕이 좀 넘쳤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정우 씨? 예. 채팅창에 죄송합니다. 별다방입니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닌가요? 예. 3번인가요? 3번. 3번입니다. 정답입니다. 오. 3번까지 왔어요, 정훈 씨. 푸시는데요. 네. 지난번에 리벤지니까. 예. 지난번에 오셨던 만큼 왔으니까 이제는 여한이 없으신가요? 아니, 그렇기도 합니다, 사실. 진짜. 할 얘기도 아니, 할 얘기도 많이 했고요. 할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여한은 없다. 아니, 선물 예. 가져가셔야죠. 네. 마음을 편하게 저기, 먹으시면 네. 4번 5번. 한 가지만 저기 좀 제가 4단계 탈락할 것 같아서 예. 한 가지만 더
제가 분위기 괜찮으니까 네. 저 배디를 위해서 퀴즈 하나 낼 수 있을까요? 저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2부에 내주실래요? 2부에 퀴즈 하나 내주세요. 예, 2부 기다렸다 내주세요. 어, 뻘쭘하시겠네. 죄송합니다. 배디어 청구가 됐고 2부에 뵙겠습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계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그래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계의 텐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장예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더덕 퀴즈쇼. 오늘은 영화 검사외전 퀴즈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송정호님, 안양에서 하시는 복방아재. 네. 아니 정말 쌓아뒀던 걸 다 쏟아내신 느낌이에요. 네. 문제 3개 나갈 동안 본인의 얘기를 쏟아내셨습니다. 네,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네. 저희가 시간 관리상 이용당하다가 끊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 쭉 하셨고 진짜로 배텐을 오랫동안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재가 말이 너무 많다고. 이번에 또 아까 퀴즈를 내신다고 한 거 아닌가요? 퀴즈 내신다고 했죠? 송정호님 연결돼 있으시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라디오는 다시 꺼주십시오. 아, 예, 다 껐습니다, 지금. 아. 지금 여기 매장이다. 문을 아. 닫아놓고 나서. 아, 그래서 울리는군요. 예.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집이고 저번에는 하루 쉬었어요. 배탄 하려고. 진짜? 오늘은 근데 왜 안 쉬셨어요? 저희 그렇게까지. 3단에서 떨어지니까 너무 허무해가지고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아. 이번에는 그냥 장사하고 하는 게 낫겠다 싶어. 아, 쉴 정도는 아니었다. 샷다 내리고. 예. 네. 금 느껴지더라고요. 그 아까 무슨 퀴즈를 내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퀴즈인가요? 아니 그 제작진이 네. 그 재미 없을 것 같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시네요. 어 근데 왜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살짝 한번 그랬는데. 빨리 내볼까요? 스겜으로? 그 배디를 위한 헐리우드 영화 제목은? 넌센스인가요? 배디를 위한 헐리우드 영화요? 영화 백투 더 퓨처요? 아닙니다. 뭐예요? 뭐예요? 베놈. 아. 자. 어 괜찮은데? 아, 제작진의 판단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괜찮네. 아, 나쁘지 않은데? 배텐 제작진은 항상 정확합니다. 베놈. 근데 이거 감사하고요. 돌아가면 생각날 것 같은데. 네? 이 베놈 돌아가면 생각날 것 같아요. 네. 퇴근길에. 베놈과 베가놈. 네. 네. 자, 그러면 3번 문제까지 진격하셨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예? 멘탈 흔들린 거 아니시죠? 아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자,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들려드릴게요. 2번 문제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는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인데요.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셔야 합니다. 1번. 변재욱 검사는 사수생이었다. 2번. 양민우 검사는 서울대학교 출신이다. 3번. 이진석과 한치원은 고졸이다. 4번. 변재욱은 고3 때부터 담배를 폈다. 5번. 박준범은 고등학교 때 야구부였다. 네. 정답은 한 개일 수도 있고 다섯 개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모두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빠르게 한번. 1번, 변재욱 검사는 사수생이었다. 2번, 양민우 검사는 서울대학교 출신이다. 3번, 이진석과 한치원은 고졸이다. 4번, 변재욱은 고3 때부터 담배를 폈다. 5번, 박준범은 고등학교 때 야구부였다. 자, 4번 문제. 박준범이요? 네, 박준범. 마지막에 박준범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야구부였다. 어, 4번 문제부터 확 떨어졌어요. 네. 어, 송정호 님이 과연 3번이라는 마의 벽을 넘어서 4번까지 정복할 수 있을지. 채팅창은 멀리 안 나갑니다. 아니, 이번에는 좀 넘으셨으면 좋겠어요. 4번 문제까지는. 아, 그 틀린 거 찾는 거죠? 그렇죠. 네. 틀린 것을 모두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다섯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외쳐주시죠. 예.
저기 그 저번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얘기 안 하셨는데 이번에 지금 해도 될까요? 예, 일단 하시죠. 네. 네. 권혜원, 권진현, 삼촌이 너무 사랑해. 아, 눈물 나게 왜 그래요? 아니, 예. 일단 좀 예. 해주세요. 채팅창에 야, 샷다 올려 라고 하신 분인데. 자, 탈락 냄새가 솔솔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틀린 거 몇 네, 개입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3개인 것 같은데. 뭘까요? 1번, 3번, 4번. 어? 1번, 하겠습니다. 3번, 4번. 더 없나요? 예, 예 그렇게 3개 틀린 것 같은데. 더 없습니까? 혹은 하나를 덜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늘리시겠습니까? 아, 다섯 번째를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 2번은 확실한데. 아, 2번은 아닌 게 확실한데 건... 5번 예. 한번 찍어보시죠. 예. 채팅창에 삼촌 일어나. 네. 자, 정확히 마지막으로 한번 정해주시죠. 그럼 1, 3, 4, 5 하겠습니다. 1, 3, 4, 5번 예. 안 바꾸실 거예요? 대디가 힌트 준 것 같아서 그냥 그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답은? 정답입니다. 오. 정호 씨. 어, 제가 힌트를 줬다고 어디서 뭐, 느끼셨는지 뭐 모르겠는데. 텔레파시 보내셨나요, 베디가? 베텐을 워낙 오래 보시니까 저의 네. 미묘한 반응을 캐치해서 깜짝 놀랐네요. 틀렸, 내가 틀렸구나라고 직감하신 것 같아요. 1345였습니다. 이 정도면 빵빠레가 나와야 되는데. 냉정한 제작진이에요. 설명을 짧게 해볼게요. 변재욱 검사는 삼수생이었고요. 아까 그리고 2번은 서울대학교 출신이 맞고요. 이진석과 한치원은 중졸이고 또 변재욱이 담배를 피기 시작한 건 고2 때입니다. 마지막에 그 야구부가 헷갈리셨다고 했죠. 육상부였습니다. 자, 송정호님 저희 이미 네. 어느 정도 도와드릴 수 있는 카드는 끝났고요. 5번 문제는 자비란 없습니다. 5번 문제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아시죠? 예, 각오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가보겠습니다. 네, 정호 씨 마지막 문제는 산수 주관식 문제입니다. 메모하고 들으셔도 되는 거 워낙 베텐의 팬이시니까 아시겠죠? 예. 다음이 설명하는 숫자를 모두 더하면 얼마일까요? 한치원이 양민우 검사에게 잡혀온 날은 2015년 7월 며칠? 날짜만. 한치원과 우종길이 같이 찍은 사진에 좋아요 몇 개? 좋아요 몇 개? 우종길 후보 선거 유세를 하며 붐바스틱 댄스를 맞춰 추던 모자 쓴 댄스팀은 총 몇 명일까요? 대신 막춤을 추던 아줌마들은 제외합니다. 자, 우종길 후보 선거 유세하면서 붐바스틱 댄스를 추던 모자 쓴 댄스팀 숫자 그리고 한치원과 우종길이 같이 찍은 사진 SNS 좋아요 숫자 그리고 한치원이 양민우 검사에게 잡혀온 날은 2015년 7월 며칠 날짜만 날짜 플러스 좋아요 플러스 댄스팀 네. 세 가지 덧셈입니다. 채팅창에 와 정말 더럽다. 진짜 덧셈이라서 이건 좀 쉬우실 수 있어요. 덧셈이거든요. 좋아요 숫자를 진짜 더럽네요. 제가 봐도 청출 조사기간 맞습니까? 정호 씨 감독도 못 맞춥니다. 예. 갈까요? 찍으셔도 됩니다. 찍으셔야겠죠? 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힌트 하나 그러면 큰맘 먹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드릴 건데요? 세 자리 숫자입니다. 정답은 아 네 정답이 세 자리 숫자예요. 3초 드립니다. 3 2 254 254 예 254 맞나요? 254 254 254 여기까지가 옥방아재 송정호님 5번 문제까지 도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풀이를 좀 해볼까요? 네. 그 잡혀온 날이 7월 28일이고요 좋아요 숫자 정말 이게 난감했는데 153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댄스팀은 막춤을 추던 아줌마들을 제외하면 총 8명. 28 더하기 153 더하기 8은 189였습니다. 네.
아무튼 춤추는 장면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라 좀 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좋아요는 너무 더럽네요. 아니 여기 풀이에 이 모자 쓰신 분들 숫자로 체크해놓은 게 너무 웃기네요. 네. 자, 청취율 조사 기간 맞습니다. 맞아요. 이 시간에 이렇게 청취자분들을 험하게 다루네요. 떠나가시는 거 아닌가 네. 모르겠네요. 다음 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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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시죠? 서울 살고 있는 이동준이라고 합니다. 이동준 씨 하시는 네. 일은 뭘까요?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그럼 지금 20대신가요? 네, 20대예요. 동준 씨 어떤 전공하고 있어요? 경영학과 전공하고 있어요. 아, 많은 대학생들이. 군대 갔다 왔습니까? 네, 군대 갔다 운전병 출신입니다. 배디도 운전병. 운전병 찬스를 또 이렇게 쓰시는데. 뭐 모셨어요? 저는 대형 면허를 군대에서 취득을 해가지고 버스를 운전했어요. 버스를 운전했어요? 군 수송대에서 가장 리스펙트 받는 운전병이 그쵸? 바로 저 같은 장군차 운전병이 아니라 버스 운전병.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군부대에 있었으니까 버스 타고 등교하고 했었거든요. 작년 같은 분을 학생들 태워다 네. 주던. 아 운전하시는 그 운전병 분들. 작년처럼 군대 가면은 같이 숟갈 들고 뛰어드는데. 너무 신이 나서. 군인의 딸이다 보니까. 이동준님 그러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비밀로 해도 될까요? 아 그래요? 예. 어차피 대충 계산서 나오는데요. 대학생이면 복학생인데다가 네. 20대인데다가 뭐 20대 후반이겠죠 뭐. 예. 네. 예. 비밀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동준 씨. 전공은 뭐 하시나요? 경영학과 남자. 지금 버스 운전병밖에 안 들렸어요. 죄송하고요. 아 저기 집중을 좀 해주시면. 예. 네. 검사회전 어쩌다가 도전하시게 됐나요? 그 지난 주에. 네. 라이언의 병 구하기를 재밌게 봐가지고. 아. 예, 도전하게 됐습니다. 몇 번 보셨어요, 검사회전? 제가 그 신병유가 나왔을 때 검사회전이 개봉을 했는데 네. 그때 한번 보고 예. 이번 기회를 맞아서 한 네 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네 번 정도? 그럼 앞에 분이 푼 문제들 난이도 어땠어요? 4번까지는 저도 맞췄는데 진짜? 네. 5번 문제가 너무 더럽다고 해야 되나요? 저희 베테인이 가장 우대하는 더덕 퀴즈쇼 청취자분이 5번에서 떨어지는 분이거든요. 지금 시간도 딱 5번까지 풀다가 떨어지면 딱이에요. 지금 지켜주셔야 돼요. 5번까지 네. 가긴 가야 돼요, 동준 씨. 네, 네 가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준 씨 문제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은 주관식 문제입니다. 극동개발 용역으로 투입되었다가 피의자 신문실에서 죽음을 당하는 인물 이진석. 이진석은 병약한 청년으로 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진석이 앓고 있던 병명은 무엇일까요? 여보세요? 네, 천식입니다. 천식. 여보세요? 동준 씨. 저기 그 송화기가 입에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천식입니다. 천식!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간단하죠? 네, 천식은 쉬어가는 문제. 네. 뭐 4번까지는 자신 네,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뭐 비만, 치질, 장염 많이 오고 있는데요. 아니고요.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2번은 오디오 객관식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다음에 이어질 한치원의 말을 맞춰주세요. 너희 가족이 나 같은 쓰레기를 사람 취급이나 하겠어? 오빠 쓰레기라니! 나는 다 극복할 수 있어. 그리고 이번에 올라가는 건물은 내 명의로 하기로 했어. 오빠 나오면 우리 작지만 소박하게 시작하자. 응? 건물 명의 받고 소박하게 시작하자는 여자의 말에 한치원은 말을 이어가는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1번 난 정말 너밖에 안 보인다. 2번, 난 정말 너 없인 못 살겠다. 3번, 아, 난 정말 네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겠다. 4번, 난 정말 너 못 이기겠다. 네. 정답 뭔가요? 4번입니다. 4번, 난 정말 너 못 이기겠다. 정답입니다. 간단하네요. 역시 쭉쭉 예, 가네요. 이동준님 잘하고 계세요. 자, 아까 그 한치원 목소리 때껄룩님이 목소리가 마미손인데
신분 있고. 네. 아 이분 목소리. 아니 이분 목소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죄송합니다. 보니까 네. 약간 그 느낌 뭔가 있어요. 그러네요 진짜. 진짜. 약간 그 마미손 목소리 인사 한 말씀해서 안녕하세요 마미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미손입니다. 갑자기 변조. 네, 갑자기 예. 바꾸셨어요. 아까처럼 해주시지. 원래 목소리로 해주세요. 원래 목소리.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긴장해가지고. 진짜 저, 이런 게 또. 배텐 망해라 한번 해주세요. 배텐 망해라.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어. 자. 느낌 있어 진짜. 네,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동준 씨 3번은 오디오 주관식 문제입니다. 한치원과 양민우 검사의 대화를 잘 듣고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양민우 검사의 말이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사기, 학력 위조, 다단계, 신분 세타. 나이 32에 전과가 10번. 잡놈 중에 개 잡놈이구만. 먹고 살려다 보네. 어쩔 수 없이.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네. 감히 검사를 사칭해, 이씨. 양민우 검사가 감히 검사를 사칭해 다음에 한 말은 무엇일까요? 주관식 문제입니다. 동준 씨. 감히 검사를 사칭해 씨. 다음에 한 말. 너 휘문고 아니지? 너 휘문고 아니지? 거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이거 아닙니까? 아니 이분이 너 고민이 없네요. 휘문고 아니지. 정답입니다. 아 마미손님 네. 맞추셨어요. 살려는 드릴게. 아니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제작진의 언급입니다. 살려는 드릴게. 어차피 4번 떨어질 문제. 거니까. 4번 문제까지 살려는 드릴게. 가야죠 4번까지. 자 4번 문제 가볼까요? 자 4번은 객관식 문제입니다. 한치원은 양민우 검사의 사인을 카피하기 위해서 양민우가 사인하고 버린 글로리아 백화점 영수증을 입수하는데요. 그렇다면 문제! 글로리아 백화점 홈페이지 주소는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www.gloriadstore.co.kr 2번 www.gloriadepartmentstore.com 3번 www.gloriashoppingcenter.co.kr 4번 www.departmentgloria.com 아 이거를 이거 어떻게 찾아낸 거예요? 진짜 더럽다. 대단하다 이거 진짜. 제작진이 청취를 조사기한 이제 그냥 났네요. 어차피 진짜... 동시간대 1이다 이거죠? 이거 한번 동시간대 잘 나간다고 그냥 막 나가네요. 동준 씨가 맞춰주세요. 차라리 맞춰주세요. 오로명 주소를 내라 이 죽었더라라고 하시면서. 자 이동준님. 네.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글로리아 디파트먼트 스토어.com인가요? 이거 한번 찍어봤습니다. 확실치가 않아서. 아 어? 글로리아 백화점 홈페이지 주소는 글로리아 디파트먼트 스토어.com이다. 안 바꾸실 건가요? 제작진이 베놈한테 뺨 맞고 마미손한테 푸네라고 하십니다. 자, 갈까요? 동준 씨? 이동준님 이대로 갑니까? 아니면 바꾸실 겁니까?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 그대로 갈까요? 아. 잘 안 들립니다. 1번으로 바꾸겠습니다. 1번이요? 아, 1번으로 바꾸신다고요? 네,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맞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막판에 바꾸셨죠, 동준 씨? 갑자기 왜 바꾸셨어요? 뭔가 눈치를 좀 봤는데. 어, 눈치로. 아, 근데 눈치로 해도 다른 숫자를 고를 수도 있는데 1번을 글로리아 dstore.co.kr이었습니다. 영수 중에 아주 작게 나와 있어요. 아주 작게. 축축한 초코칩님이 옆 사람이랑 의논했네. 옆 사람 있습니까 혹시 지금? 지금 고양이밖에 없습니다.
아, 고양이랑 의논하셔도 됩니다. 여친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어? 수겜. 수겜 갈게요. 5번 갈게요, 동진 씨. 강렬하게 떨어뜨리고 싶어졌어요. 어, 갑자기 고양이 얘기하시다가 강렬하게 떨어뜨리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네. 얘기하시다가 자, 가볼까요? 자, 5번 문제는 오디오 문제입니다. 펜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준 씨. 네. 자, 지금부터 펜실베니아 출신인 척하는 한치원의 영어하는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듣고 영화 속에 등장한 순서대로 배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총 다섯 개의 소리입니다. 1번 I'm crazy? 2번 You know? 아, 이것도 강동원 씨 목소리구나. 3번 Understand? 4번 Excuse me? 그리고 5번 Hey, what are you doing? 아하. 자, 강동원 씨, 그러니까 한치원의 영어 대사인데 영화 속에 등장한 순서대로 배열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들을 수 있을까요? 팀장에 그냥 야옹하고 끊으라고 하신 어떻게 한 번 더 들려드리나요? 여친이 때걸로 기면 살려준다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자, 그럼 빠르게 하나씩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1번 I'm crazy? 2번 You know? 3번 Understand? 4번 Excuse me? 그리고 5번 Hey, what are you doing? 네, 이걸 다시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그래도 다른 오디오 퀴즈보다는 좀 쉬운 게 네네. 대사니까요. 순서였고요. 네. 아, 채팅창에 굿바이라고 하신 분이 네. 동준 씨 가볼까요? 네. 3초 드립니다. 2번 네. 5번 네. 1번 251 25134 하겠습니다. 아, 25134 네. 자신 있으신가요? 떨어질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아, 떨어질 생각이라니요. 25134.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여자친구한테 해도 될까요? 저기 안 됩니다. 여기 그런 방송 아닙니다. 어, 갑자기 왜 이렇게 요친에게. 세베코의 낭만시대에서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끝인사. 고양이 얘기하고 싶은 말. 아, 이거 저희 집 고양이가 아니라서. 누구 아, 고양인가요? 친구네 집에 잠깐 와 있습니다. 아, 그래도 하세요. 고양이 얘기합시다. 고양이한테 하세요. 밥 잘 챙겨 먹고. 네. 건강해라. 네네. 정답 발표합니다. 정답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네. 정답이 뭔가요? 1번, 2번, 5번, 4번, 3번이었습니다. 네. Are you crazy? 이거는 철새 얘기하는 한치원을 변제우기 추궁하자 한 말이고요. You know? 동료 죄수 친구들에게 사기에 대해서 설명하던 중에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5번, understand? 마지막에 변제욱에게 사업하자며 꼬드길 때 한 말이고요. Excuse me? 도로에 막고 있는 앞차에게 짜증을 낼 때 한 말입니다. 마지막 한 3번, what are you doing? 변재원 방에 불려가던 중에 영철이 붙잡자 What are you doing? 네. 채팅창에 아, 이게 나라다. 나다. 아, 커플이 떨어진 모습 아, 보니까 너무 오늘, 즐겁다. 오늘 지켰네요. 오늘 지켰습니다. 그래요. 자, 이기고 잘 싸웠다라고 하신 분들 있고 맞아. 너무 신난다. 꼭! 이거 오늘 네. 왜 이렇게 신나죠? 이것이 바로 베비스콘이다. 네. 광고 듣겠습니다. 배철수 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아, 요즘 액시전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전트 프로. 허리가 편한 금성 침대. 2019년 대통령 산업포장 수훈기념 전국 매장 동시 세일.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침대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직한 회사. 허리 금성 침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매드붐님, 와 꿀잠 자러 갑니다. 너무 통쾌하다고 오늘. 끝이 좋았네요. 마무리가 좋았습니다. 자, 더더 퀴즈쇼 다음 주는 뭔가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갈게요. 검사회전 퀴즈. 오늘 본이 좀 풀어볼만하다 싶으신 분들은 정말 주말 내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신청해 주세요. 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검사회전 달고 신청해 주시면 백화점 상품권 저희가 드립니다. 네. 청취율 따위 정의구현이 우선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떨어지겠네요. 따위는 아니에요. 정의구현 우선이지만 그 다음은 청취율. 네. 청취율 중요합니다. 커플도 떨어지고 벚꽃도 떨어지자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장리원 아나운서에게 토스하겠습니다. 네. 끝곡으로 박명호의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그저 멍하니 난 그래 하늘만 바라봐 잊지 못해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 그저 멍하니